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 강릉시 라 선거구 포남1동, 성덕동, 포남2동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2-가 최성근 후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동안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서 군 생활을 한 33개월을 빼고는 오직 강릉에서만 살아봤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떠나지 않은 순수 강릉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동해 지사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서비스 업체인 법인채 대표자로서 기업 경영의 경험도 했습니다. 공직 경험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최성근은 정직과 청렴, 신용, 약속을 중시하면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최성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는 물론이고 강릉시의회와 정직과 청렴이 본보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임하면서 우리 고장에서 행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변화하는 강릉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우리 시민들이 모처럼 맞이한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행복 주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다섯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성근 후보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심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여 두 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역시 추진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또 촘촘한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하여 인구 늘리기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체육 시설이 우리 지역엔 너무나 미미합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은 문화 체육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지원 사업이 사실상 비현실적입니다. 이를 현실적에 맞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오수 관로 정비 사업이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포남 1동 동사는 오랜 우리 숙원 사업입니다. 동사 이전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새로운 청사에서 환경 좋은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부 노인 복지회관 역시 단시간 내에 착공 완공하여 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